사라져. 그건 요망이야. 망을 아니까, 망이 끝내버리니까 그대로 밝아지더라고. 밝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망상이 곧 그대로 불성이다. 환화공신이 즉법성이고, 무명실성이 즉불성이고, 무명, 번뇌 무명 캄캄한 그것이 그대로 불성이고, 그게 같은 거예요, 사실은. 같은 건데 우리가 때로는 불성으로 쓰고, 때로는 번뇌망상으로 쓰고,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떨 때는 참 부처나 보살로 아주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그렇게도 살다가 때로는 지옥같이 살기도 하고 악귀같이 살기도 하고 아수라같이 살기도 하고 우리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야.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았어. 한 사람이 악귀가 되기도 하고 아수라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또 부처같이도 살고 때로는 보살같이도 살고 그런 거예요. 딴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무명실성이 적불성이고 환화공신이 적법신이야. 이 허망한 우리 육신이 그대로가 불신이다. 부처의 몸이다 이 말입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요망직진의 뜻입니다. 어법 불전도하고 법에 대해서 이치에 대해서 전도치 아니하고 잘못 알지를 않고 여실히 현정하여 사실과 같이 진실과 같이 환하게 증득해서 깨달아서 이치대로 환 깨달아서 이제 화합상 하면 모든 화합상을 떠나면은 심영 무상각이로다. 이것이 이름이 가장 높은 깨달음이로다. 위 없는 깨달음이로다. 그런 뜻이에요. 화합상을 떠난다는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이 세상은 전부 시간도 공간도 모두가 공에서부터 본질은 본래는 텅비어 공한데 전부가 인연화합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연화합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본래는 텅 비어 공한 거예요, 사실은. 뭐 우리 육신만 보더라도 본래는 텅 비었어요. 그런데 부모를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인연이 결합이 되고 어려서 태어나 보니까 시간이 가고 음식물을 마시고 공기를 호흡하고 그러면서 차츰차츰 성장하고 또 여기저기 또 경험하고 주워 듣고 이렇게 해서 지식도 쌓이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와 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성장한 거예요. 이게 전부 인연화합이라. 인연화합의 덩어리예요, 우리가.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 본질은 텅 비어 공한 것이다. 본래의 모습은 공한 것이다. 그 이치를 알면 무상각이다. 가장 높은 깨달은 사람, 부처님이다 이 말입니다. 무상각, 심영 무상각이다. 심영 무상각, 가장 높은 깨달은 사람이다. 그 이치를 깨닫기가 쉽지 않죠. 아, 이거 지금 내가 이런 정도로 뭐 60이 됐든 70이 됐든 여기 제일 높은 학년이 9학년이 계세요. 9학년까지, 8학년, 9학년까지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따지고 보면은 사실은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 입장에서 여기까지 이런 인연화합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뭐 5학년 됐든 6학년이 됐든 7학년이 됐든 8학년이 됐든 9학년이 됐든 간에 다 인연의 온갖 인연의 그 결합으로 여기까지 왔다. 그런 이치를 환히 꿰뚫어 안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무상각. 가장 높은 깨달음이다. 부처님이다 이 말이에요. 현재 비화합이며 현재라고 하는 시간성입니다. 앞에는 공간성을 말한 것이라면 시간성, 현재라고 하는 것도 화합이 아니며 본질은 화합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사실은 현재는 화합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화합입니다. 화합해서 이리저리 말하자면 엉켜서 조합이 돼가지고 이 순간 이렇게 우리가 공부할 때가 돼서 맞춰와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거죠. 또 거래 역부연이다. 과거라고 하는 거, 미래라고 하는 것도 또한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보통 중생의 소견으로는 전부 그것이 이제 그 화합으로 그런 어떤 그 시간이
존재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화합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얼기설기 가인연이라 거짓인연, 거짓으로서 얼기설기 엉켜진 거예요. 일체 법무상이 일체의 법이 형상이 없는 것이 본질에 있어서는 형상이 없는 것이 시적 불진체로다. 이것이 곧 부처의 참다운 몸이다. 이것이 무상, 상 없는 모습, 상을 떠난 입장. 그 상이 없는 것과 상이 있는 것, 늘 그 두 가지예요. 근데 상이 없는 것을 불교에서는 왜 자주 이야기하는가? 그거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상이 없는 것을. 내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컵 이거 깨진 줄 알고 사용해라. 깨진 줄 알고 사용하라 이거예요. 그럼 그다음 그 사용하는 것은 전부 보너스야. 공짜야. 우리 인생도 본래 내 인생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버젓이 사용하면 이거 공짜예요. 완전히 공짜라 이거 사는 거. 공짜인데 거기다 더하여 이제 환경까지 공부하니까 이건 뭐 보통 행제도 보통 행제가 아니야. 그야말로 금세기 최고의 축제야 이거는. 매일매일 금세기 최고의 축제를 공짜로 하는 거예요. 공짜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적 불진체라. 양능여시관 제법 심심의 하면, 만약 능이 이와 같이 모든 존재, 모든 법이 매우 깊은 이치, 심심의, 아주 깊고 깊은 이런 돌이, 우리 불자니까 뭐 이런 돌이 많이 들어왔죠. 뭐 얼른 그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 하더라도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제법 심심이. 이러한 이치를 관찰한다면 관, 양능 여시 관 제법 심심이. 만약 능이 이와 같이 모든 법의 깊고 깊은 매우 깊은 뜻을 이치를 관한다면 가만히 관찰해봐. 내 몸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도 본래 텅 빈 것이란다. 텅 빈 것이란다. 이게 어느 날 가슴에 다 와닿아가지고 온 우주가 텅 비어 공해버린 것을 그렇게 이제 느낄 날이 있어야겠죠. 제법 심심이를 관찰할 것 같으면 직견 일체불의 곧 본다. 모든 부처님의 법신 진실상 진리의 몸 진실한 모습 진실상 법신의 진실상을 곧 보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런 이치를 환히 꿰뚫어서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이 내 살림살이가 된다면 그건 뭐 진실한 이치를 법신 진리의 몸이죠. 진리의 몸을 알게 되고 또 진실한 모습 모든 부처님께 모든 깨달은 사람의 진실한 경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정견명불이라 그래서 이제 바로 보면은 이름이 부처다. 뭐든지 바로 본다. 실상을 바로 본다 이겁니다. 우리는 껍질만 봐요. 그저 눈에 비친 대로만 봅니다. 내용을 못 봐요. 어떤 경우는 또 내용 보는 것도 있죠. 내용도 봅니다. 아주 전문가는 그 분야의 내용을 환히 들여다봐요. 분석해서 봐. 근데 이제 현실을 보는데 대다수 사람들은 그냥 껍질만 보지 내용 못 봐. 그 내용이 뭐냐? 여기서는 이제 공이다. 텅 비었다. 그것이 본질이다. 또는 그것이 실체다. 이렇게 보는 것을 정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실 견 진실하고 실에서 진실을 보고 어실에서 요건 이제 실체 공에서 진실을 보고 그 말입니다. 비실에서 견 불실이라 불실하여 실답지 못한 것 현상입니다. 현상에서 진실치 아니한 것을 보아서 진실은 진실대로 보고 현상은 현상대로 양면을 같이 봐야 돼요. 너무 현상에 도취해서 살아도 그게 이제 상처가 많고 또 그렇다고 전부 허망하고 무상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텅 빈 것이다라고 이렇게만
지쳐서 알고 있어도 그것도 또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중도적인 안목을 가지라. 그것이 정견이다. 중도 정견. 그래요. 그게 이제 중도 정견이다. 그래요. 중도적으로 보는 것이 바로 보는 것. 그래서 그걸 합해가지고 중도 정견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사물이면 사물, 사건이면 사건, 내일이면 내일, 남의 일이면 남의 일, 전부를 중도 정견으로 봐야 돼요. 중도 정견으로.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의실에서 견 진실하고 비실에서 견 불실이라. 실답지 아니한 데서 실답지 아니한 것을 보아서 여시 구경해일세 이와 같이 철저히 알세. 여시 구경해. 구경이란 말은 철저히 끝까지 안다. 환하게 밑바닥까지 이해하였을세. 시고 명이 불이로다. 그런 까닭에 이름이 부처라고 한다. 구경지가 부처라 이 말이요. 이 보살은 여기 진실의 보살이 불법과 부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바를 이렇게 이제 피력하는데 아주 뚜렷하죠. 견해가 아주 아주 그 어떤 한 분야는 확실하게 잘 표현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비각명각이라 그랬어요. 비각이 명각이다. 각 아닌 것이 이름이 각이다. 불법 불가각이라. 불법은 깨닫는다고는 하지만은 깨달을 것도 없어. 따로 특별히 깨달을 것이 없어. 그런데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많아. 그래서 본각, 시각 그래요. 본각 하면은 본래 우리는 깨달은 존재다. 본래 깨달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나 가지고 있다. 그것을 이제 비로소 그러한 사실을 아는 것을 그걸 시각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도 6년 고행하기까지는 몰랐죠. 본각만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시성정각 했잖아요. 보리수 밑에서 시성정각 하시고 최초로 화엄경을 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시각이야. 시성정각. 비로소 정각을 깨달았다. 정각.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는데 본래 각을 가지고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롭게 깨닫니 마느니 하는 것은 그거는 깨달았다고 할 것도 없어. 여러분들 주머니에 수억만 원짜리 말하자면 보물을 가지고 있다. 그걸 이제 알았든 몰랐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알면 물론 좋지. 그런데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아니라.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은 이건 엄청난 차이야. 엄청난 일이다. 그런데 이왕이면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마음대로 활용하니까. 그래서 그걸 알아갖고 활용하려고 우리가 이런 노력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는 불법 불가각이라고 하는 말은 알았든 몰랐든 본래 가지고 있는 보물이다. 요 하나만 알아도 좋아요. 내가 뭐, 나는 모른다. 몰라도 나는 그런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있단다. 다시 말해서, 본래 부처란다. 나는 본래 부처란다. 난 뭐, 부처 별로 관심 없는데, 그래도 내가 본래 부처라니까 어떻게, 그냥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야지. 이것만 해도 엄청난 거야. 요차, 명, 각법이니, 이것을 요달해서 요차 이것을 알아야 이름이 각법이다. 법을 깨달은 것이다. 이치를 아는 것이다. 재불 여시수일세 모든 부처님은 이와 같이 닦았을세. 뭐 닦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 닦는 것도 아니라 한순간이요.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을 뭐 그걸 가지고 시각 비로소 깨달았느니 뭐 깨닫지 못했느니 그래봐야 내 주머니에 있는 거 가지고 하는 소린데 전부 내거 가지고 실컷 놀다가 그냥 돌려주고 가는 이치야. 그와 같은 거예요. 본래 가지고 있는 우리 참마음의 경지를 그걸 가지고 뭐 알았느니 몰랐느니 이제 그러는 거죠. 부처님은 그러한 이치를 아는 것,
재불 여시수일세 모든 부처님은 이와 같이 수행하였을세 일법 불가되기라도 한 법도 가히 얻을 것이 없어 얻지 못한다 한 법도 얻을 게 없어 한 법도 그러니까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거 이게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답입니다 뭐 쌓아가지고 되는 것은 이거는 그 퇴화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고 변화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은 변화가 없어요. 퇴보도 없고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일고중이며 하나로서 하나인 까닭에 여럿인 것을 알고 또 여럿으로서 여럿인 까닭에 하나인 것을 아니 그렇죠. 이건 뭐 모든 그 문제에 연관시켜서 생각해도 좋습니다. 나 하나 때문에 여럿이 있고 여럿 때문에 또 내 하나가 이렇게 존재한다. 이 세상 사람이 그렇고 사물이 그렇고 천지 만물이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정말 천만의 말씀이죠. 어림도 없는 말입니다. 모든 것은 연관관계를 맺고 법계 연기 그러죠. 우주 법계에 있는 모든 것은 전부 연관관계를 맺고 있어서 전부 함께하고 있다. 그렇게 아는 거죠. 그래서 제법 무소이하여 모든 법은 의지할 바 없어서 본래는 의지할 바 없는데 단종 화합기로다. 다만 화합을 쫓아서 일어난 것이다. 다만 화합을 쫓아서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사실은 현실은 화합으로 돼 있고 본질은 무속이야. 무소이라. 의지할 바가 없어. 텅 비었다 이 말입니다. 이 보살의 그 법문 내용은 주로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능작 소작이라 능작도 없고 소작도 없다 이 말이요. 능작은 그 나 자신을 능작이라 그러고 소작은 상대 경계를 소작이라 그래요. 그래 이제 능이 짓는 사람 주체 주관 그런 뜻으로 능작 그래요. 지어지는 것 그것은 이제 소작이라 그래요. 내가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다 그러면 밥을 먹는 나는 능작이 되고 밥은 말하자면은 소작이 되고 이제 그런 관계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돼 있죠. 나 자신은 주체고 그 외에 그것은 전부 객체야. 객체 대상이고 경계고 경계는 이제 소작이다 그러면 그런데 그게 본래 없는 것이다. 왜 그렇게 있게 됐느냐? 없는 본래는 없는데 왜 그래 있게 됐냐? 유종 업상생이다 그랬어요. 업의 생각으로부터 오직 업으로부터 생긴 것이다. 그렇죠. 너다 나다 하는 것이 전부 업으로 생긴 거예요. 전부 업으로 생긴 거라. 업상으로 생긴 것이니 운하 지여시여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것을 아는가? 이차 무욕원이라 이것과 다른 이치는 없는 까닭이다. 이것과 다른 이치는 없어. 있음이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전부 현상은 눈에 보이는 현상은 전부 우리가 지은 업에 의해서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전부 업에 의해서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을 우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각자 자기 살아온 어떤 그 지식과 경험 그런 데 따라서 세상을 보고 예를 들어서 개가 있다 그러면 개는 개 많지만 보는 거야. 사람하고 개하고 이제 비교해서 이제 알아듣기 쉽게 내가 말을 하는데 가끔 나는 그런 걸 떠올려요. 저 개는 어떻게 볼까? 엄청난 차이죠. 사람이 세상을 보는 것하고 개가 세상을 보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사실은 사람과 사람에게서도
그와 같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아,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은. 그와 같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 저, 뉴스에 나고, 뭐, 아, 별별 일들, 일어나는 사건들 보면은, 어떤 경우는 사람하고 개하고 차이보다도 사람과 사람의 차이가 더 커. 더 클 수가 있어. 얼마든지 더 클 수가 있어.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경험은 하지 말아야죠. 그런 경험을 하지 않고 사는 게 옳습니다. 좋습니다, 사실은. 그와 같이, 그 업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익힌 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하고 개는 이제 개가 될 업을 지었기 때문에 개가 됐고, 사람이 될, 사람은 또 사람이 될 업을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됐다. 그렇지만 사람으로 또 이제 분류해놓고 봐도 사람에게서도 각자 지은 업이 그렇게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업력난사이라 업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불가사의하는 것이다. 아, 깨달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업력난사이. 예. 업력이라고, 업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은 업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불가사의하다. 불가사의하다 그랬어요. 이건 뭐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경지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업을 짓고 사느냐. 살아있는 이상은 업을 짓지 않고 사는 법은 없습니다. 숨쉬는 것도 업이고 식사를 하는 것도 업이고 예를 들어서 뭐 해가 떠서 해가 떴구나 활동을 해야지 하는 것도 업이고 참 일체가 신구의 삼업 그러죠. 몸과 말과 생각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루 종일 업을 짓고 살고 심지어 꿈속에서도 또 생각으로 또 업을 짓기도 해요. 또 일어나면 또 신구의 삼업을 가지고 또 업을 짓고 살고 그런 요는 이제 열쇠는 내 의지로서 어떤 업을 짓고 살 것인가. 이왕 업으로 그러니까 어떤 현상에 끄달려서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은 참 불행한 사람이야. 내 의지로서 최소한도 50% 정도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루 24시간 동안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공부하는 것을 가지고 제일 가까운 일이니까 공부하는 것을 가지고 자주 이야기하는데 하루 예를 들어서 뭐 8시간은 잠자고 8시간은 또 우리가 뭐 먹고 마시고 씻고 뭐 등등 어쩔 수 없는 시간이라고 합시다. 근데 나머지 8시간은 이게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8이 24 아닙니까? 3등분 딱 해가지고 8시간은 자고 그 다음에 8시간은 어쩔 수 없는 시간 8시간은 어쩔 수 없는 시간 그 다음에 8시간은 내 의지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시간이라. 그런데 그 8시간 내가 어떻게 살고 무슨 업을 지으면서 살 것인가 그게 이제 열쇠예요. 그게 관건이 달렸어. 그 8시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업을 잘 운영해야지 그거 잘 운영하지 못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이런 인연이 돼서 이 환경이라고 하는 인류가 남긴 최고의 가르침을 이렇게 그 맹인이 코끼리 만지듯이 환경 공부를 하고 있다 손 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8시간 우리가 그런 인연을 맺는 거, 그런 업을 짓는다고 하는 거,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리 스스로 그런 거 못 느끼죠. 에이, 뭐 스님은 맨날 뭐 당신 하는 일이라고 내 그저 환경 계산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내 혼자만 그렇게 알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눈뜬 사람들은 좀 깨어있는 사람들 좀 밝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환경을 인도에 있는 환경을 중국에다가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중국 국민들에게 많이
가르쳐서 눈을 뜨게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원력을 세우고 어려운 길, 현장 법사 같은 이들은 19년이라는 세월을 인도까지 가고 오고 하는데 19년 세월이 걸렸거든요. 그것이 이제 그 대장 서역기라고 하는 그 여행기가 이제 큰 책으로 남겨져 있는데, 그 대장 서역기를 보고 어떤 사람이 소설을 쓴 게 뭐다? 서유기죠. 서유기. 예. 거기에 삼장 법사가 나오고, 말하자면 뭐 손오공이 나오고 저팔계가 나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재밌는 중국의 4대 기서 속에 들어가는 그런 아주 훌륭한 책을 지어냈는데 그거 접보는 말하자면 대당 서역기야. 현장 법사가 이 환경 같은 거 불교 경전을 가서 가져와서 번역을 해가지고 중국 국민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고 하는 그 원력을 가지고 말하자면 이런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거 쉽게 우리 손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초기에는 너무 어려운 고행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도에 가다가 돌아가시고 가서 돌아가시고 오다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 수백 명 중에 그저 해초국사 해초스님 같은 일도 다 못 왔잖아. 신라에서 출발했지만은 신라에 못 오고 중간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이들이 부지기수야. 역사책에 남아있는 사람도 엄청나는데 역사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구법 행각, 법을 구하기 위해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경전입니다. 일단 경전을 구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인도 말로 됐으니까 이쪽 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전파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그 보살심의 그 일념으로 그런 고생고생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하고 어쩌다가 한두 사람씩 그렇게 성공해가지고 돌아오면은 책을 지고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번역한 게 말하자면 우리 손에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일도 하나의 그 큰 업이죠. 이건 업적이라 그래, 업적. 그래 이제 그 덕택에 우리도 이제 이런 업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지어진 업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그런 인연을 통해서, 우리도 뭐 그때 뭐, 인연 따라서 또 거둘 수도 있었겠죠. 그래, 그런 인연의 공적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에 이제 돌아오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업을 우리가 중요시 여기고 우리는 업을 짓지 않고 살 수가 없다. 신구의 삼업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업을 짓는데 이왕이면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8시간의 업. 물론 뭐 직장 다닌 사람은 또 이제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8시간의 그 내 의지. 거기서 조금 욕심내면은 10시간 내지 12시간. 선방에서 이제 8시간 공부하면요. 선방이나 강원에서 8시간 공부하면은 그거는 아주 학원기들 공부라고 합니다. 8시간은. 8시간은 기껏해야 4분 정근하면 이제 기도를 해도 2시간씩 4번 하면 새벽에 2시간,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저녁에 2시간. 그러면 2시간씩 이래 8시간이라. 그거는 제일 학원기들의 기도고 학원기의 공부야. 거기서 최소한도 10시간 돼야, 10시간에서 12시간쯤 돼야 중간 근기의 공부가 되는 거라. 그래, 이제, 가행정진 하는 게 있어. 가행정진 하면은 거기서 이제 14시간 내지 16시간, 14시간 내지 16시간 정도까지 공부하는, 그렇게 이제 시간을 타이트하게 짭니다. 결제 중에는 그렇게 아주 타이트하게 시간을 짜가지고, 목욕도 뭐 대충 하는 둥 마는 둥, 보름에 한 번씩,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짜서 하는데, 그렇게까지 시간을 낼 수 있어요. 우리도 환경 공부도 그렇게 시간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소한 8시간은 내 의지로 공부를 해야 돼. 이러한 이치를 안 이상은, 어떻게 그렇게, 대충 삽니까? 대단 안 되든 그냥, 한 줄이라도 그냥 흥얼거리면서 파고 또 파고 그 뜻이 무엇인가 하고 그 스님 뭐 설명하느라고 하는데 그건 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깨달아야지 하고
그렇게 막, 대드는 거예요. 그냥, 화엄경에 그냥 들이미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눈을 뜨게 된다고 해봐요. 그 업이 보통 업이겠습니까? 그리고 옛날에 스님들이 그렇게 하니까 뭐 문수보살이나 관세음보살 같은 이 등 뒤에서 이렇게 넘겼다 보고 그 뭐 니나 알지 누가 알겠나 하고 이제 그런 그 역사도 있고 그래요. 하도 그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유종 업상생이다. 오직 업상으로부터 업의